성폭행범 딸이 왔는데 누가 좋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이런 불쌍한 애를 우리 아빠가. 근데 이상한 거예요. 피해자 얼굴도 몰아넣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성폭행인데 왜 피해자 얼굴을 몰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혜정 씨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이 있는 친정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시가 되기 딱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엄마가 바로 이제 기절하시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받자마자 네 이러고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전화 통화를 하던 어머니가 쓰러진 상황. 어디에서 온 전화인 걸까? 그래서 제가 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강주교도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가? 근데 이제 성폭행으로 오늘 구속이 되셨다. 전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때. 다음 날. 아버지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있다는 광주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평생 교도소에 올 일은 없을 줄 알았다는 혜정 씨와 어머니.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답니다. 다음 기차 접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면회할 차례입니다. 차마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날 자신이 없다는 혜정 씨를 남겨두고 어머니 혼자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백두산보다 더 큰 산이 딱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빠가 돈 벌어서 다 나를 갖다 주고 난 우리 딸들한테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라 했어요. 큰 백두산 같은 산이 허름 그 딱 안에 들어가서 이런 색깔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거 보게 허름한 야산으로 변해가고 있어. 그 기분은 어따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평생 가족밖에 몰랐다는 아버지. 지방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삼남매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성폭행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면회를 다녀온 어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엄마, 여자가 피해자가 누구래? 피해자 얼굴도 모른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성폭행인데 왜 피해자 얼굴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범죄도 아닌 성폭행 혐의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라며 얼굴과 이름, 사는 곳까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가족들에겐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을 얼굴 한번 본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일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방에서 지냈다는 아버지.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아버지가 구속되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퇴근한 아버지를 누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용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뭐 너가 내 조카를 언니 친 새끼 하면서 만취가 돼서 고모가요? 네, 고모가 저희 아빠는 딸이 니까 놀래서 야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해갖고 112에 저희 아빠가 신고를 했어요. 만취한 여자를 112에 신고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경찰은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의 주장을 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장애자고요. 또 고모가 돌보고 있고 고모가 보호자지 않습니까? 고모가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경찰관이다면요. 경찰이 출동한 지 5일 만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진술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지적장애 2급의 여성.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혹시 한번 봐봐요. 어디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고모 집에서. 아, 고모 집에서 있었어요? 고모 집에 살고 있다는 피해 여성. 누군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기 부담스러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직접 글로 쓰기도 합니다. 짧은 메모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아저씨가 다리를 올렸다고? 다리는 올리고, 이게 다리는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저씨 다리를 올렸단 말이야? 응? 아, 아저씨가 다리를 올렸다 그 말이야? 다리를 올렸어.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고모와 함께 사는 집에서 2015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무려 5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성폭행 뒤에는 항상 3만 원이나 5만 원씩 현금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같은 빌라 1층에 사는 아버지가 2층에 지적장애 여성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결국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아버지.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긴 했지만 피해 여성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진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선면 수사까지 벌였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고른 남성 20명의 사진에서 피해 여성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같은 빌라에 사는 아버지입니다.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차 색깔이 무슨 색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차 색깔? 은색. 은색? 은색. 혹시 차가 뭐 어떤 차였는지 혹시 알아요? 그 차종? 승용차. 당시 아버지가 타고 다닌 차량 역시 은색의 그랜저였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찍은 12대의 승용차 사진에서 이번에도 피해자는 아버지의 차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고요. 그다음 뭐 모텔이 이제 위치 어디에 있었다. 그 자리에 정말 가니까 모텔이 있었던 거. 피의자를 정말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 봐서 여러 번, 그것도 여러 번 봐야지만 얼굴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진을 놓고 정확하게 지목을 했다는 거. 아버지의 성폭행 혐의를 확실한 경찰은 검찰로 수사를 넘깁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아버지.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아버지의 승용차와 모텔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명의 사진 중에서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딱 찍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든 합의하고 형량을 줄이려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피해자의 얼굴조차 모른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경찰도 검찰도 아버지를 파렴치한 성폭행범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걘 제가 지금까지 쭉 저를 키워주고 했던 아빠, 제가 가장 옆에서 가까이 본 아빠는 그런 성폭행이라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할 분은 전혀 아니시고, 저는 왜 아빠여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독 아버지와 각별했다는 둘째 딸 혜정 씨. 요즘 나는 하루하루가 슬퍼. 매일 눈물이 나. 내 행복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아빠만 나왔으면 좋겠다. 직접 수사 기록까지 확인했다는 혜정 씨.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차에 외부는 정확히 진술을 해요. 예. 저희 아빠가 썬팅이 심하게 돼 있어서 내부의 내비게이션 위치, 예. 내부 구조는 이제 진술을 못해요. 틀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유리에 내비게이션이 거치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타고 다닌 실제 차량입니다. 차량 앞유리엔 내비게이션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차량 내부에 내비게이션이 매립된 구조입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열려 있었는데 열고 들어온 거야? 아니면 원래 열려 있었던 문이야? 잠겨 있었는데 열고 들어왔어? 잠겨 있었는데 열고 들어왔어? 열쇠로 여는 문이야?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열쇠를 누가 놓고 갖고 있어요? 열쇠를 거기서 가지고 있지. 아, 사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나는 없어. 보조키를 안 가지고 있어. 보조키 없다. 내 열쇠를 다 줬다.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현장도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들을 찾아가 확인했다는 혜정 씨. 지역의 번화가라 보는 눈이 많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납치를 당한 지점과 성폭행 후 내려준 지점은 절대 범인이라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고 바로 앞에 CCTV가 사방 군데로 있어요.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고. 사건 당시 피해자를 납치해 모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도로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대.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나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모텔의 상황은 어땠을까? 모텔 역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모텔의 CCTV는 확보하셨나요? 무인텔의 CCTV 확보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유에서였죠? 이제 통상적으로 무인텔은 네. 저장 기간이 일주일 정도이고요. 전화로 통화를 했을 때 그 업주가 우리도 CCTV 저장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CCTV 자체를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죠.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인텔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 판단을 한 거죠. 경찰이 전화로 확인했다는 모텔 CCTV 보관 기간은 일주일. 이 주장은 사실일까? 그런데 혜정 씨가 직접 찾아가 만났다는 모텔 주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기억이 없어요.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정말 경찰에 통화한 기억이 없다. 나한테 전화했다고 해서 거짓말이야. 경찰에겐 전화 한 통 받지 않았다는 모텔 주인. 더 충격적인 건 혜정 씨가 확인한 CCTV 보관 기간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CCTV 모니터엔 119일이란 기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상한 점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컴퓨터 전문가 와서 점자 일주일이 되는지 한 달인지 6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거 다 모를 겁니다. 다른 경우에 그랬다는 거죠? 네. 별로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피해자를 모텔 입구까지 데려가 위치까지 확인한 경찰. 그런데 모텔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작 성폭행 피해가 일어난 모텔 내부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정말 그 경찰이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텔까지 갔잖아요. 고모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간판까지 본인이 찍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사무실 한 번만 들어가도 됐잖아요. 바로 앞인데. 사진만 찍고 돌아온 것도. 수사의 허점을 밝히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았다는 혜정 씨. 그렇게 확인한 내용들은 일일이 사실 확인서로 남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확인서가 받기 힘든 게 그 신분증을 꼭 첨부를 해야 한대요. 그럼 시골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주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래도 가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다. 또 세 번째 가고 이제 네 번째 땐 다들 써주시더라고요. 네 번씩이나 찾아가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기본 확인서 작업이 그렇게 돼요. 네 번. 네, 전 처음 갔을 때는 오늘 어차피 확인서 못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항상 하고 갔어요. 그 부분을 종이 한 장만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이게 아 지금 식사 중이세요? 네. 먼저 식사하시죠. 아예 그 복잡하게 그거 갖고 자꾸 그 전화하시냐고요. 뭐 저희하고 뭐 관계 있는가요? 아니 그 있었던 사실도 뭐 내가 그런 거 뭐 해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혜정 씨의 사실 확인서들을 추적하는 길.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하고 있는 것 같은 좀 말씀. 설명했죠. 아파트는 걱정 많이 하잖아. 애기 갈갈이 가지고 분명히 막 열까지 오고. 혼자 온전히 갖고 왔어요. 아, 갖고 왔죠. 울고 그런 게 짠하더라고. 낮에는 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고 밤에는 사건 기록들을 뒤졌다는 혜정 씨. 피해 여성과 관련된 또 다른 성범죄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사건과 달리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 어떻게 된 일일까?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그분한테 고소를 당해서 지금. 그래, 그래갖고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아기가 돌도 안 되는데 지금 돌잔치도 못하고 아빠가 교도소에 계세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지? 어머니 혹시 그때 그 고소 취하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버지 사건과 닮은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이제 우리 애기 아빠 하는데 그 애기 태고 어디 무한 어디 모텔에 가서 성폭행했다는 식으로. 저희도 그래. 저희 그래요. 지금 저희가 차로 태워서 모텔에 끌고 갔다고 해서. 나 그 슈퍼들과 슈퍼. 차로 피해 여성을 모텔에 데려간 뒤 성폭행을 하고 돈을 줬다는 내용까지 갔습니다. 가해자만 바뀐 두 개의 사건. 경찰이 다른 판단을 한 이유는 뭘까?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모텔. 2층부터 객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1층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범행 시간대 모텔 CCTV 영상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을 뒤집을 중요한 증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지 그 사건이냐고. 전 그 말을 듣는데 그 하나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를 반박하려고 신청하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재판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재판을 진행할수록 실망은 커졌습니다. 그래도 법원의 판단을 믿었다는 가족들. 아버지의 무죄 판결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 들인 줄 알았어요. 징역 6년 하고 땅땅 치는데 아빠를 웬 경찰 두 명이 이제 양팔을 잡고 저쪽 뒷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6년이에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죠. 당시 판결문입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원 앞을 1시간이나 지켰다는 가족들. 누구보다 이번 판결에 실망했을 아버지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큰 버스가 나오더라고요. 파란 색깔 버스. 네, 밖에서는 아니 안 보여요. 근데 저기 안에 아빠가 타 있잖아요. 집에 와야 되는 아빠가 다시 또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던 그날 아버지는 차디찬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고 가족들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범죄 혐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치면서 혜정 씨는 아빠의 무죄를 더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직접 발로 뛰며 받아낸 사실 확인서들인데요. 책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많은 양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법원은 외면했지만 혜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살면서 무죄의 증거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까지 시댁에 맡기고 생업도 포기해야 했다는 혜정 씨.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건 가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혜정 씨. 한동안 어머니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 숙소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씨가 몇 개월 머무르는 장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지금 여기가. 매트리스도 없는 바닥에서 한겨울을 보내며 폐가 될까 봐 난방기구도 잘 켜지 않았습니다. 지네들이 얘기할 때는 추운 것보다 아빠가 더 추울 거라고 하더라고. 그 수감돼 있을 때 또 아빠가 이렇게 그 무죄로 판결을 받는 그것 보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다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 아니에요, 그 집 딸들은.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다는 혜정 씨. 피해자 진술부터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현장으로 지목된 모텔의 이름이 바뀐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모텔입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혜정 씨. 우리 모텔에서요? 우리가 공사 문제여가지고 그때는 아예 공사 중에 문도 안 열었을 거예요. 사장님. 그것도 여기 밑에도 공사가 안 끝나 버렸고 중초에 우리가 올달에는 아예 뭐 들어올 수도 없고 뭘도 못했어 내가 봤을 때는. 그쵸, 여기 그러면 방을 5월에는 잡을 수 없었던 거 아니, 아예 공사 중이었지. 사건 당시엔 영업도 하지 않았다는 A모텔. 피해 여성은 근처 B모텔로 진술을 바꿉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기지국, 뭐 착발신 다 1년간 조사를 했어요. 증거로 안 냈다는 건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오롯이 남은 건 피해자 진술인데 법 쪽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진술을 봐도 이렇게 수없이 바뀌고 피해자는 대답을 안 하는데 다 고모가 바꾸잖아요. 고모가 전화를 와서 고모가 전화가 왔는 다 이런 거잖아요. 모텔 이름이 바뀌었다고 경찰에 알린 사람 역시 피해자의 고모였습니다.
이제 고모가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을 하잖아요. 네. 신뢰 관계인은 그것도 신뢰 관계인이자 또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의 보호자니까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진술 조력인처럼 조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술인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진술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고모가 신뢰 관계인으로 참석하는 걸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의문점을 모아 법원에 전문가의 진술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처음으로 성폭행 사건으로 의심해 상부에 보고한 것도 피해 여성 고모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진술을 듣지 못했다는 경찰. 대신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콧등에 지금 상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모한테 왜 콧등에 상처가 있냐. 네. 그러니까 그때 어디 모서리 찔려서 상처가 났다던가. 사료 배달 일을 하는 고모 부부를 따라다닌다는 피해 여성. 늘 셋이 함께라고 합니다. 20kg짜리 사료 포대를 거뜬히 나르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어린 조카가 끊임없이 사료를 나르는데도 차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고모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삐쩍 마른 몸. 고모 부부 밑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실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며 혜정 씨가 주변 농가에서 들은 이야기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료 찍을 보기 힘들잖아요. 이상하다. 서로 나가시면 그런 일을 하네. 야, 그것밖에 없어. 아주 사료를 기가 막히게 잘 내는데. 말도 않고 하죠. 소새끼같이 참 말도 않고 다니는 거 웃기다 그러더라고. 이 고모꽃 속도 더 잘 내리더라. 학교도 다니지 않고 소처럼 일만 했다는 조카.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고모 집에 살고 있다는 피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들을 추적하기로 결심한 혜정 씨. 고모와 피해 여성이 살던 고향 마을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까지 시설에 들어가자 고모가 사는 곳으로 이사했다는 피해 여성. 여기엔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맞는 말, 사람들 맞으면 필요 없죠. 아니, 나쁜 것들이야. 다 받아먹어서 손해 비상. 그쵸. 그래, 다 받아먹어서 이 죽은 사람한테 10,000,000원 받아먹고 다 받아먹었어, 내가 볼게. 날씨 돌아가시기 전에. 저 언니가 하나 또 뭐 있어. 그 언니가 그렇게 해갖고는 제 동생한테 하면은 걔가 고소를 하고 인터넷에 올린다 뭐 그렇게 해갖고는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 소문 퍼뜨린다고. 지금 고모들 또 있어, 고모들 또. 피해 여성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을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합의금까지 오갔던 상황.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경찰에 신고한 뒤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은 고모였습니다. 근데 돈 타려고 그 집에서 이렇게 꾸미니까 그게 사건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우체국. 우체국으로? 두 번에 나눠서 보내셨다고요? 네, 250원. 두 번 다 X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에는 250원 달라는 소리로 고모 줘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관리가 나한테 휴대폰으로 전화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동생 팔아먹냐? 보호자 노릇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이제 조카를 이용을 해서 조카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피해를 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였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노라고 주장을 하도록 하면서 아마도 여러 건 합의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1심 재판부. 고등법원이 의뢰한 2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의사소통 능력에 한계는 있지만 사실을 말했다고 평가합니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유력한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정말 피해 여성의 진술은 문제가 없는 걸까? 취재팀이 직접 진술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진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최대한 많은 진술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한 2분이 1, 2차 진술 동안 했던 거의 모든 정보는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반복하는 수준? 네, 아니요, 고개 끄덕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고모 집에서 이 아저씨가 우리 미한테 어떻게 힘들게 한 거예요? 말하기 힘들어요. 경찰 수사에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단답형의 대답이 주를 이룹니다. 진술 분석 당시 녹화된 영상도 함께 검토하는 전문가. 영상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조사받는 내내 고개를 숙인 피해 여성. 조사자와 눈도 맞추지 못합니다. 이때 조사가 잠시 중단됩니다. 혼자 남게 되자 행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녹화 중인 카메라에도 자연스럽게 눈을 맞춥니다. 심지어 2차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 상황에 보였던 그 극도의 긴장감이 만약에 사건에 대한 진술로 인해서 촉발된 심리내적 고통이라면 휴식 시간에 적어도 이게 유지가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분의 경우에는 마치 비포 애프터처럼 조사 상황에서 동석자와 조사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스르르 생기 있는 얼굴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전에 이렇게 마치 위축된 것처럼 보였던 눈도 못 마주치고 긴장했던 이것이 심리적인 고통감 때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해요. 성폭행 피해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사 자체가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조사 내내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아저씨도 혹시 옷을 벗었어? 아저씨도 옷을 벗었어요? 지금 옷을 벗겠다 그랬잖아요, 밑에를. 아저씨는 그 옷을 어떻게 했어, 아저씨 옷을? 아저씨도 옷을, 벗었어, 혹시? 응? 벗었어? 다그치듯 질문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지금 고모랑, 여기 상담도 선생님들이랑, 심지어 피해자가 말한 적 없는 정보를 조사자가 먼저 언급합니다. 혹시 오줌 내는 거, 나 봐봐요. 오줌 내는 거, 응. 혹시 오줌 내는 곳에 우리 아저씨가 뭐 이렇게 아프게 한다거나 그런 일 있었어? 유도신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침묵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유도질문을 해요. 구체적이고 유도적인 질문들을 해서 정보를 얻어냈고 그것을 피해자한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적장애 2급도 적절히 질문만 잘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두진술할 수 있어요.
사례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적장애로 귀인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면죄부를 준 거죠. 거짓 진술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1심에 영향을 준 진술 분석 결과입니다.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면서도 사실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그러면은 그 당시의 분석은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에는 변화는 없으신 거고요. 진술 내용이 두루뭉실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직접 질문으로부터 나온 답변이 많다라는 건 예. 전 인정을 하고요. 신빙성 분석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결론 내린다면 그런 제가 잘못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분석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옳았던 것 같습니다. 2심 재판의 최후 변론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그래 포기했죠. 뭔가 이제 큰 게 없으면은 우린 큰일 났다. 피해자가 그 당시 집을 나갔다는 거를 제가 뭐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이 정보를 주셨어요. 그 집을 한 5월인가 6월에 소식을 들었는데 9월 10일까지 찾질 못하겠는 거예요. 나한테 마지막 기회인데. 결정적인 제보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버스기사로 일하는 터미널에 피해 여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 옆에 앉았대.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겁먹지 마. 이거 붙였어요. 사서. 이거요? 그래도 이거 하나 붙여볼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피해 여성이 좋아한다는 버스를 함께 타고 일부러 매니큐어까지 준비한 혜정 씨. 지적장애가 있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 뒤 질문을 이어갑니다. 근데 얘한테 집에 와서 정말 그런 짓을 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나 진짜 부모한테 얘기 안 할게. 나 진짜 약속할게. 언니 좀 살려줘요. 계속 거짓말하면은 나 아빠 평생 못 봐요. 우리 아빠를 처음부터 지목한 게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마지막 사실 확인서. 모두 고모가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거의 보물이죠. 이거 없었으면 저는 끝장이다. 진짜 꼭 안고 왔죠. 그 종이 한 장을. 긴 절망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확인서를 본 법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판사는 그 종이를 보면 바로 신청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한 5분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린말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그냥 존경한다고. 저 같으면은 이런 중요한 증인이면 나라에서라도 데리고 와요. 잡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안 오면 존경한다 그러고. 혜정 씨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실토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다름 아닌 고모였다는 사실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혜정 씨는 또다시 가슴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을 증인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끝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상밖의 충격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알게 된 고모. 남자친구가 일하는 버스 터미널까지 쫓아와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당한 적이 없대요.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럼 이거 어쩌래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를 돌봐준다던 고모 부부의 숨겨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고모 부부의 방해 때문에 숨어 지나야 했다는 유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고모부가 성폭행범이라는 겁니다. 모텔 데리고 왔냐고요. 그거 갔다 와서 모텔 흘러맞아요, 진짜로. 이게 내가 한 게 어떻게 해서 쓰는 거냐고. 아니, 그거 인정하냐고요. 인정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그게 왜 그러면 이게 뭐 시끄럽게 이제 말을 안 하고 우리 만나라고 그 얘기했다니까. 왜 저 시끄럽게 했어. 이게 말해 맞아. 이게 저 만나서 얘기해. 고모부가 유진 씨를 성폭행한 진범으로 밝혀진 상황. 고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씨한테 이제 뭐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거짓말 같은 소리를 갔더니 그것들 같은 무거지를 내가 지었어요 지금. 조카분께서 법정 나가가지고 이제 증언하기 직전에 전화 씨랑 통화하면서 절대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나요? 전화도 안 했다니까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말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이대로 밀어붙여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 한 번도. 그렇다면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은 알고 있었을까?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고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지금 애들이 좋아했는가 봐. 나는 지금 불가능 죽었는 것이 둘이 좋아해서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좋아했어요. 나한테 전혀 말도 안 하고 인연이 말도 안 하고 지가 당했으면 나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나를 고모로 생각하고 고모에게 고모가 힘들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미친 짓거리고 잡아있어. 고모의 눈을 피해 고모부와 조카가 서로 좋아했다는 것. 과연 그럴까? 아이고 그럼 고모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 고모가 알고 계시냐고요? 고모도 알아고 그때 이혼을 뭐냐 하여튼 시끄러운 거 그랬어. 아니 고모는 뭐 잘못했구만요. 조카인 게 이거 어떻게 또 진짜. 이게 그것은 다들 혼자만 알고 있어야 막. 거짓 진술을 한 유진 씨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평소에 생활할 때 그 씨를 자주 좀 보셨어요? 한 바퀴 내려보는데 1층 아저씨가 담으시고 있었어. 그때 딱 한 번 봤어. 근데 그때 옆에 고모가 있었어요? 응. 고모가 뭐라고 했어요? 저 아저씨랑 성폭행 당했다라고 말하라고? 응. 시켰어. 아버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11개월.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설사 이 여러 명이 어떤 피해 여성의 말을 우리가 배척하고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정말 억울한 사람 하나를 국가가 만약에 유죄로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결국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 네가 네 무죄를 입증해봐라. 입증 책임이 전도된 거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긴 건 수사기관이 아닌 딸 혜정 씨였습니다. 제가 출가한 딸 손주가 X명인데 우리 손주 자식들이 성범죄자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 이제 결혼은 얼마 안 되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유산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믿었던 경찰, 검찰, 재판부는 누군가 하나 짚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단 한 곳도 짚어주지 않았었고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법은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고 진실이 밝혀졌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고의는 아니지만 뭐 억하심정이나 뭐 그 원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A부터 G까지 정도면 심증을 굳힐 만한 유죄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무죄로 판명이 돼서 수사 과정에서 정말 더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보고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결과가 틀려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보낸 검찰은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고모부의 범죄를 밝히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뭐 요청하신 인터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정말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심 영화의 주인공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막상 저희 아빠가 이런 일을 겪고 6년 살 뻔하기 확정되기 일주일 전날 이렇게 일이 돼버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수사 기간이 그런 막강한 수사 권력 갖고 있다면 그걸 정말 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사권도 없고 아무 힘없는 애엄마가 돌아다니는 일들은 수사 기간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좀 자신들의 제 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아직도 차가운 감옥 안에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무려 11개월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운영하던 매장도 접어야만 했습니다. 딸은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이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했던 현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혐의에 반하는 정황과 특이한 사실들이 드러났는데도 말입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보다 수사의 편의성을 더 고려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